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영진 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 처리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 사립유치원 비리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한국은행과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대구시 노조 간부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구시는 징계를 미룬 채 오히려 무고 피해자를 징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종일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종일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은 다시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 짙게 낀 곳이 있지만 금세 걷히고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여기에 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수일째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고 있어 오늘도 불씨 관리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9도, 안동 6도, 봉화는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3도 정도 더 내려갔는데요. 여기에 일부 지역은 설이나 얼음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대구는 20도, 안동은 19도 등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니까요. 오늘도 옷차림 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큰 일교차와 함께 햇살이 드러나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솜방망이 구형으로 사건을 흐지부지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적용한 법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건데 다만 대구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신분상이나 직무상 지휘감독권을 이용하거나 직무행위에 편승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권 시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직무 과정에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 150만 원 구형이 합당했냐를 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치더라도 예비 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력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당초에 검찰이 약속을 뒤집고 정치적으로 고려한 구형이 아닌가. 우리 지역의 선거 사범에 대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항소심까지 생각하고 최대한 구형하는 일반적인 구형 방식에 비춰볼 때 검찰이 처음부터 다툴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벌금 300 정도 했는데 80만 원 했어. 그러면 100% 항소거든. 그럼 항소심 가서 다투겠다. 이걸 의지로 보여주는 건데 이걸 의지 안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거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관례에 좀 벗어나는 행태 같다고.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검찰 구형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 선거 운동에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검찰과 재판부 모두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경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경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구미 지역경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미 국가산단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1년 반 사이에 77%에서 41%까지 떨어졌다는 통계 자료도 나왔습니다. 구미 경제가 침체하면 대구가 그 어려워지는 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주력 산업이 이제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파가 이제 그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0.75% 금리로 대출하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지역에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중소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이런 데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거는 저 건의를 하셔서 토탈 지원 금액도 늘리고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요. 이렇게 좋은 금리를 가지고 지역에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과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가 그나마 좀 숨을 쉴 수가 있죠. 대구 국세청에는 세금 징수를 밀어주거나 세무 조사를 줄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치원 비리 사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들게 만듭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연일 유치원 비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구미 지역은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7곳로 비리가 적발됐는데요. 심지어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포함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유치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유치원 회계 2억 8천만 원을 원장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에게도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무려 6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썼다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구미에는 유치원 63개가 있는데 비리가 적발된 곳은 45개. 유치원 10개 가운데 7개는 비리 유치원이라는 말입니다. 비리 형태도 다양합니다. 교사들의 월급에 포함된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빼돌리거나 출근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구미시 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비리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비리 유치원이 많은 것은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정치권의 방해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세게 못 준다든가. 경북교육청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명을 넣어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회계 분야에 미흡한 부분을 상시 감사를 그다음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합니다. 유치원 이름과 감사에 적발된 비리 내용이 공개되는 건데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지역 사립유치원의 70%인 180여 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오늘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한 내용으로 유치원 이름과 감사에 적발된 지적 사항, 심의 결과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소규모 유치원 75개는 제외됐습니다. 이들 유치원들은 내년에 모두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주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비리와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사도 계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치원 이름이 공개되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대구지회는 오늘 사립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교육당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내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서 영풍그룹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제련소는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의기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영풍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심위는 제련소가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돼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리가 열리는 이곳 세종 국민권익위 앞에서는 기각을 원하는 환경단체와 봉화군민들, 반대로 인용을 원하는 재료운소 노동자들과 석포면민들이 각각 원정집회를 가졌습니다. 기각 결정의 반응은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이제 지금 염려듯이 되는 것이 그동안의 생계수단이 마비가 되고 지역경제가 마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까지.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재련소는 지금 이런 이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행정소송인에 면회해서 지연시키고 떨리게 하지 말고. 법적 효력은 재결문이 영풍의 손에 전달되는 2주 뒤쯤, 수령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번 심판으로 조업정지가 4개월 이상 지체된 만큼 도는 그날로 곧장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1차적으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은 우리가 뭐 충분히 성사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풍은 행심위 판단에 난색을 표하면서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조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해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가까스로 조업정지 처분이 유지됐지만 이번에 행정소송으로 옮겨가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재련소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석포면 주민들은 공장이 멈추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거라며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기자입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단체 박살내자! 행정심판을 앞둔 권익위원회 주변에는 조업 중단 결정에 반대하는 석포 주민들이 아침부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여론 몰이에 석포 지역 전체가 붕괴 위기로 내몰렸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남의 밥상에 뭐 재뿌리고 이거 공나라 나나라 아무 상관도 없는 대구에고 뭐 저 밑에 안동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남부 동네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폐수 방류에서 비롯된 이번 조업 중단 명령과는 별도로 석포 재련소는 2015년에 이미 토양 정화 명령도 받았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공장 땅을 2년 안에 정화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을 통해 간신히 내년 6월까지 시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방식대로 토양 정화를 실시하려면 역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포 주민과 재련소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폐수 방류로 인한 조업 중단에 이어서 토양 정화 명령까지 이행해야 하는 재련소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 노조 간부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고 또는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대구시는 모른 척하면서 오히려 무고 피해자를 징계했습니다. 대구시가 왜 그랬을까요?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여성 공무원에게 공로 연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 대구시의 노조 고위 간부가 이 여성 공무원을 협박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로연수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여성 공무원은 상대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결국 여성 공무원은 무혐의, 노조 고위 간부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악의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 없이 계속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대구시의 대처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6월 이 두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무고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에게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내려진 날은 이 여성 공무원이 퇴직하는 날이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40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마는 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든 걸 다 덮어줍니다.
대구시는 무고로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노조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1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2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최종까지 보자는 경우도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예. 의견 해석하기 때문에. 해당 노조 고위 간부는 징계는커녕 지난 8일 권영진 시장과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라는 청렴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난해 큰 파동을 일으킨 살충제 달걀 사건. 당시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성분 검사에만 며칠씩 걸리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현장에서 단 5분 만에 살충제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전에서 고변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 49개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발견돼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려면 현장에서 채취한 달걀 샘플을 연구실로 가져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샘플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이른바 전처리 작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와 재료연구소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분자 검출 센서입니다. 살충제를 넣은 달걀을 검사하자 곧바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하루 이틀 걸리던 살충제 검출 시간이 단 5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살충제의 분자가 내뿜는 고유의 신호, 즉 라만 신호를 포착한 건데 미약한 라만 신호를 전하를 띠는 나노 단위 작은 금속으로 증폭시킨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 특수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샘플에 묻은 다른 이물질을 실시간으로 걸러낸 것도 검출 시간 단축의 비결입니다.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는 유해 분자 검출도 가능하고 체내에서 유래하는 혈액이나 소변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잔류 약물이나 마약 성분 등의 검출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후속 연구와 함께 농촌진흥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용화 연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부 지역에 오늘 밤 흐린 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남구 대명 6동과 11동, 달서구 송현 1동과 상인 1동 일부 지역 7,500여 가구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며 미리 수돗물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송현시장 주변 송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사전 배수구역 조정 작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 공무원 가운데 경북경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모 수행 중 순직한 경찰 공무원은 82명으로 그 가운데 경북경찰이 15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 공무원 공상자 수는 9,700여 명으로 원인은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범인 피습, 교통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결제수단은 현금이 62%로 가장 많고 온누리 상품권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등록시장 가운데 21%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포가 아예 없었고 전통시장의 30%는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사용률 재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1주년을 기념한 광문사 조사연구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제보상운동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대구의 출판사였던 광문사는 지난 1907년 1월 29일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을 것을 처음 발의한 장소로서 현재 중구 수창초등학교 후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한 말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권수호 운동 중 하나인 국채보상운동은 전 국민의 약 25%가 외채를 갚자는 국민적 기부 운동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다시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 짙게 낀 곳이 있지만 금세 걷히고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여기에 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공기 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수일째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고 있어 오늘도 불씨 관리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9도, 완도 6도, 봉화는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3도 정도 더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일부 지역은 설이나 얼음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대구는 20도, 안동은 19도 등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락가락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오늘도 옷차림 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9도, 고령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20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7도, 김천 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6도, 청송 3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 19도, 청송 18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6도,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큰 일교차와 함께 햇살이 드러나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